좋은데. 딱 폭포. 테이블까지 가져왔습니다. 와, 그 가방에서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어, 이거 멋진데요? 네. 테이블? 그 다음에 커피를 좀 끓여보겠습니다. 아, 직접 끓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 오는 날 직접 내린 커피. 왠지 분위기 있죠. 어, 무슨 커피예요? 바람직한. 아, 진짜? 네. 어, 맛있겠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떠세요? 아, 입에 맞으세요? 좋아요. 이건 약간 구수한 쪽인데요, 산미보다는? 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좋은 걸 보면 그냥 신선노름이라는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사실 평일에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치죠. 그렇죠. 집시맨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치를 안겨준 집시카. 구경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 차에나 다 달 수 있는 거예요? 네. 승용차에도 하는 사람들 많고. 어, 경차에도 달아요? 네. 올리면. 우와. 야, 여기 되게 편리하다. 네.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네, 올라가 보세요. 한번 누워 보세요. 네. 여기 처음 들어가 보네, 이거. 우와. 오, 되게 넓어. 약간 원두막 같은 그런 느낌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건 사람 몸무게를 버텨줘요?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네. 성인 한 16명 이상이 올라가서 이 16명이요? 네, 테스트하는 걸 봤어요. 와, 그럼 1톤이 넘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아, 이거 매력적인데?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잠자리만큼은 이제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일 좋은 걸 샀어요. 아, 이거 얼마예요? 이게 397만 원. 397만 원? 네. 아, 싸진 않구나. 네. 근데 이거로 우리가 숙박업소 몇 번 가족끼리 이용한다고 몇 번만 이용을 안 하면 맞아요. 금방 본전 꼽거든요. 아, 잘 봤습니다. 네. 야, 제가 매력 덩어리다 이거. 어, 이거 더 죽이는 걸 하나 더 펼쳐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더 죽이는 거요? 나 죽기는 예. 싫은데. 여기가 장소가 좋아서 네. 해먹을 펼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위치 완벽하다 여기. 와, 좋다. 이게 살살. 예. 네. 편하시죠? 대박이에요. 그늘도 적당하고 네. 나뭇잎 사이로 또 조각난 하늘도 보여요. 네. 야, 이거는 집시맨 촬영한 중에 제일 편한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 엄청 좋죠? 어, 너무 좋아요. 네. 저 이 해먹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계곡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른하게 여유를 즐기는 사이. 우리 집시면은 또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뭐 건물 지으세요? 아, 제가 건물 쪽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예? 화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화덕이요? 네. 그래서 이 벽돌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게 오다가 이 근처에서 샀어요. 이야. 이게 장당 1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100원이요? 네. 아, 그렇게 해서 화덕을 만든다. 이게 이제 화덕의 외벽이 되는 거죠, 이게. 아.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네. 왜 저 짓을 왜 하나 할 그쵸? 거예요? 왜 박스를 잘라서 허리를 붙여서 항상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이제 먹을 때는 안 그러죠. 그건 맛이 다르지. 네. 집시맨 피어 화덕이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봅니다. 파슬리. 마늘을 좋아해서. 많이 해보신 솜씨네요. 네. 고기 되게 크다. 그림 나오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도 집시맨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름이 고기를 타고 내려가도록 비계를 위로 향하도록 녹는 건데요. 여기에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맥주까지 더해줍니다. 아, 맥주향 좀 올라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박지로 만든 화로 안에 불에 달군 수치를 넣고 고기를 푹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 뚜껑을 덮겠습니다 이제. 네. 이 의식의 마무리를 네. 뚜껑을 싹 덮는 거로. 고기가 있는 쪽에. 이렇게. 사실 아까 빈 상자 들고 오실 때, 네. 아 이건 약간 좀 약간 좀 허접 느낌이 조금 난다고 생각했는데, 와 벌써 150이야. 와, 희한하다. 제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네.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밋밋해요. 영호 씨가 그림을 좀 그리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제가 미대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공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죠? 아, 미대 맞아요. 아, 미대 오빠. 그렇죠. 아니, 그리 그리라고? 조립을 해서 펼쳐드릴게요, 캔버스를. 또 조립. 조립 왕이야, 조립 네. 왕, 진짜. 예. 여기 그늘에다 좀 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다 그려야겠다,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와, 멋있는데요? 누나, 이리 와봐. 이쪽으로 와봐. 삼촌이 그림 그리고 있어. 이거 봐. 삼촌도 그림 잘 그리지? 어. 집시맨의 부탁이라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집시 부자와의 여행을 표현한 건데 괜찮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뛰어노는 모습이에요. 와. 한 명은 기분 좋아서 날아가고 있고 한 명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이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값진 테이블이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제가 이거를 네. 아 진짜 오랫동안 갖고 다니면서 갑으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고기가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요? 고기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열어볼까요? 우와. 아주 먹음직스럽게 탔어요. 아 맛있겠다 이거. 이게 쑥 박히는 느낌이. 네, 잘 익었네요. 들어가는 느낌이. 네. 와 기름 엄청 빠졌네. 오, 왜? 기름 엄청 빠졌네. 오, 왜? 아 이때 정말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와. 이런 사건. 괜찮아. 이런. 괜찮아. 진짜 대박 사건이네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 뭐 털어내 버리고 먹으면 되지 뭐. 냄새가 너무 좋다. 아, 냄새 좋네요. 네. 아 잘 익었네요. 네 잘 익었어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익었네. 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네. 맛있게 됐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예. 명이나물이. 울릉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정말. 아, 그래요? 예.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한 잔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술은 없지만, 건배. 네. 고기의 맛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구워 먹는 거랑 또 다르네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식감이 있네. 겉표면이 좀 살짝 누룽지처럼 그 딱딱한 그런 그 크러스트가 있고 지방이 또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고기는 또 사각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 음식 프로를 하시니까 병의 병 맛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병의 병 한 그릇도 잘 먹죠? 맛이 어때? 맛있어. 얼만큼? 많이. 이거야? 응. 이거야?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이게 명품이네. 보기엔 좀 엉성해도. 사실 아까 저게 될까 말까 저게 과연 되겠어 했는데 네. 아 고기가 기가 막히네요, 진짜. 고기를 맛본 뒤 집시맨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캠핑 나오실 때는
한별이랑 둘이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오토 캠핑장을 가면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제 야생으로 나오면 이제 여자들은 싫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좀 취향을 같이 맞춰놓으면 이제 2대2가 되잖아요. 집에서 나오기가 훨씬 쉬워지지. 네네네. 아, 이게 꼼수라면 꼼수네. 그죠? 왜 여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야생에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촌놈이에요. 촌놈인데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죠. 아,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인데. 정읍?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은 촌에서는 흙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 도시에 와보니까 이 흙을 밟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죠. 네. 없죠. 흙을 밟으러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랐었으면 더욱더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시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을 주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나갈 생각으로. 야생맨들이 결혼하고 나서 좀 동선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좀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어들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 혼자 뛰어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와이프가 좀 받아줬어요. 아. 애가 의자에 앉기 시작한 이게 한 100일 이후인데 그때부터 캠핑을 이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진짜? 네네. 그래서 둘째가 없을 때 셋이서 그때부터 캠핑을 시작을 한 거죠. 산은 아니어도 그게 조금은 갈증이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야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꿈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행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예술이죠. 집이 이제 부천인데 이게 여행을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이 되게 짧은데도 너무 막혀서 돌아오다가 또 이제 이 힐링했던 기분들이 또 망쳐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제일 짜증나 진짜. 그래서 사실은 집을 내놨어요. 아 정말요? 이사를 가려고요. 어디로 이사를 하시려고? 천안이나 대전쯤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중간 정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가도 좀 어디든지 가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갔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진짜 과감하시네. 이야 이렇게 여행을 위해서 집까지 내놓으시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와 오늘 이렇게 상자째 와 저 보자마자 지금 닭살 돋았어요.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세요. 와.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뭔지. 와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뭐 계속 이렇게 조립하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여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한별이도 반가웠어. 다음에 아주 시간 만나서 그림 배틀 한번 하자. 네. 그저 여행이 좋아 삶의 방식까지 과감히 바꿔버린 집시맨. 누군가는 무모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나아가는 집시맨의 용기와 열정 언제나 응원합니다.